그다음에 그 매도인은 담보 책임.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저의 527페이지. 매도인 담보 책임 보면, 그러면 여러분, 매도인은 담보 책임은 뭐다 줬다? 돈다 줬다. 근데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져야지? 매도인. 매도인 무조건 책임진다. 어떤 재산권? 완전한 재산.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민법에 있는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건 간에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러면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처음부터 있다. 원시적 불능. 무슨 적 불능? 원시적 불능. 그 다음 특정물, 불특정물 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그러면은, 매도인은 무조건 책임지는데 돈 받았을 때, 근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죠? 임의 규정인데, 그러면 매도인이 물건 팔면서 하자가 있어도 나는 뭐 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약정 유연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하자를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뭐가 없는 것처럼, 하자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정은 무효. 그 다음에 이미 제3자에게 이전에 설정해줬다. 그럼 나중에 매수인은 권리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놨는데 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지금은 이전받아도 나중에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상실해야 하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취득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매매라는 것은 매수인이 재산권을 취득해야 되거든. 그럼 제3자에게 이미 설정해준 권리에 대한 나중에 발동이 되더라도 나는 책임 못 진다 하는 약정을 하면 매수인은 재산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재산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효. 다시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하자 뭐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 무효. 그 다음 이미 누구한테 설정해준 거? 제3자에게 설정해준 권리, 예를 들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발동되더라도 나는 뭐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은 무효. 그럼 유효는 모르고 있는 하자 책임지지 않겠다, 유효. 알고 있는 하자는 뭐하고? 알리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은 뭐다? 유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다시.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은 법정, 민법에 있는 거 법정이고 무슨 과실, 무과실, 원시적 불능. 그 다음 특정물, 불특정물 가리지 않는다. 어쨌든 하자 무조건 책임지고 매매해서. 그 다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은, 매도인은 담보 책임인데, 그지? 매도인은 담보 책임인데, 그러면 여러분, 매도인 이런 말로 오면 무조건 매매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대금 감액과,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 다음에 해제권과, 그 다음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교환해주세요. 완전물거품. 요거. 무슨 물거품? 완전물거품. 교환해주세요. 이거 있는데, 이거 있고.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자보수라는 건 없다. 무슨 보수? 하자보수. 고쳐주겠다. 이거 없다. 매매에서. 어디에서? 밖에서 하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 매매에서는 고쳐주겠다,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없고, 요 하자보수는 어디에 있냐면 도급에서만 있대게. 무슨 급? 도급. 집 지었을 때 건축업자를 뭐 수급인, 일을 시키는 사람을 뭐 도급인. 그러면 이 도급에서 집에 뭐 하자가 있다, 완공된 데 하자가 있다, 무슨 보수 있다? 하자. 매매 매도인에서는 뭐 무슨 보수 없다? 하자보수 없다. 그거 잘 낸다, 기본적으로. 요 다섯 개 갖고 내겠죠, 그죠? 자, 하는데, 그러면은 다시 매도인은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 재산권인데 여기는 아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뭐 이런 거 이전하고 돈 받아도 그것도 뭐다? 매매라 했잖아, 그지? 그럼 대표적인 게 무슨 권이고? 소유권이지, 권리. 그래서 권리 이전했는데 이전 못 받거나 권리, 물건, 그 다음 경매, 그 다음에 채권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됐습니까? 네 개가 있는데 이거 잘안 나오고 나왔다 요거 가지고 낸다. 뭐 가지고? 권리, 물건.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어디 있냐면 우리 책에 도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네. 536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마음대로 외워야 되는데 이게. 몇 페이지? 꼭 외워야 되는데 그거. 몇 페이지? 500.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 보자. 뭐 권리. 무슨 이? 권리. 권리에 관한 담보 책임인데 여러분 담보 책임 하면 아까 전제가 뭐랬노? 돈 다 줬다. 돈 다 줬는데 아까 만약 이자 못 받는다. 빨리 뭐 돈 돌려받아. 환불. 환불이란 말 안 쓰고 무슨 죄? 해제. 간단하죠. 그죠? 간단합니다. 못 받는다. 무슨 죄? 해제. 일부 못 받는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렇지. 수량이 적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 다음에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무슨 죄? 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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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나온다. 꼭 이걸 외우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잘못했노? 매도인이 약속 못 지켰잖아요. 뭐 매도인이 아까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뭐진다? 책임지죠. 무과실. 그럼 어쨌든 누가 약속 못 지켰노? 매도인. 그러면 근데 매수인은 매수인이 뭐다? 선이다. 매수인이 잘못이 없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돈 줬다. 그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할 때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 했죠. 내게 아니라도 매매 계약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취득해서 주면 되죠. 근데 처음부터 매도인께 아니라는 걸 매수인이 알면서 누구 능력을 믿고? 매도인 능력을 믿고 돈 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알바기로 나가서 매도인이 취득 못해서 이제 못하게 됐다. 그 악인 경우는 돈만 돌려받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그거 나온다. 손해배상은 어떨 때 손해배상? 매수인이 몰랐다. 매수인이 선의일 때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알았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 그거 가지고 낸다. 말로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매수인이 몰랐다 하면 일단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알았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그거 나온다. 그런 거 나온다. 그런 거. 그러면 전부 못 받았다. 무슨 죄? 해제 하면서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돈만 돌려받고. 일부 타인의 권리 하면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뭐? 돈만 돌려받고. 일부. 지금 됐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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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런 거 나온다. 막 이건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거. 자, 그러면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거기 몇 개 있노? 다섯 개 있잖아요. 뭐,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그걸. 다시 몇 개 있노? 다섯 개. 자, 고개 들고. 무슨 부?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다섯 개. 그거 기억한다, 이제. 자, 잘 봐라. 담보 책임 나오면 무조건 맞추는 거지. 왜? 나오거든. 근데 다른 사람 못 맞추는데 내가 맞추면 추가 합격. 그런 거 나온단 말이지. 딱 출제하는 사람이. 왜? 어렵던.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어떠냐. 아까 전체적인 거 나오면 아까 좀 매수인이 몰랐다 하면 무조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알았다.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 근데 알은 경우 손해배상 딱 한 게 있거든. 그거 나온단 말이지. 그런 전체적인 거. 자, 제가 그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지. 누가? 선생이 그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설명하는 거지. 몇 개 있노? 몇 개? 몇 개? 지금 몇 개? 다섯 개. 칸 다섯 개 만들어야지. 뭐, 전부, 일부, 수량부족, 용익적, 그 다음 뭐, 담보적. 그지? 뭐 다 줬다? 돈 다 줬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다른 선생님 설명하면 담보 책임만 막 설명하지
돈 다 줬다는 걸 설명 안 하니까 어려운 거야. 제가 다른 책 다 뒤집어, 우리 책에도, 다른 책도 돈 줬다는 말을 돼 있는 데가 한 군데 없다. 뭐 다 줘야? 돈 주기 전에는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고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을 2차적 권리 이렇게 한다. 무슨적 권리? 2차적 권리란 말 안에는 뭐 다 줬다? 돈 다 줬다. 돈 주기 전에는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한다. 그거 알면 끝이다. 그럼 매수인의 상태가 중요하지. 매수인이 선이면은 선이냐 악이냐. 선이면은 빨리 빨리 선이면은 빨리 선이면은 빨리 선이면은 빨리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악이면은 원래 악이면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빨리 무슨 배상? 없다. 근데 악일 때 손해배상 딱 있는 거 있다. 요거 요거 선이 악이 똑같다. 선이 악이 똑같다는 말은 악일 때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담보적 권리.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담보적 권리는 저당권, 전세권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전세권이 저당권하고 같이 물고 넣으면 이건 담보고, 전세권 혼자 넣으면 용익적 권리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거는 가등기가 되었다가 무슨 등기, 본 등기 대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상실했을 때 이건 담보적 권리. 담보적 권리는 뭘지라도 빨리,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 외에는 무조건 선이라야 무슨 배상? 손해. 그 다음에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일부 돌려받는 거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전부 돌려받는 걸 무슨 죄? 해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체적 기간. 쉽다, 이건 쉽다, 쉽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요게 중요하다. 뭐, 전부, 일부. 자, 전부 못 돌려받죠? 전부 못 돌려받은 돈 돌려받아야지. 일부 못 받은 거는, 일부 돌려받는 걸 무슨 감액? 대금감. 자, 전부, 해제, 일부, 대금감액. 그지? 자, 근데 전부 못 돌려받은, 이거는 뭐 이미 끝났잖아. 요거 잘 내거든. 전부 못 돌려받으면 무슨 죄? 해제 하면서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인 경우는 알면서도 돈 다 줬잖아요. 근데 못 돌려받는 경우는 뭐, 무슨 죄? 해제 하면서 손해배상? 없고, 요거는 못 돌려받으니까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어? 자, 일부 타인의 권리. 자, 일부 타인의 권리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100평 계약했습니다. 몇 평? 100평. 자, 근데 갑이 자기는 90평. 10평은 병거다. 그럼 을이 100평 필요하다니까 자기 90평 팔아먹으려고 내 100평 맞춰줄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 병거 몇 개 취득해가지고 10개 취득해서 내가 100개 줄게 하니까 어리 무슨 케이? 오케이. 근데 그걸 10개는 병거라는 걸 뭐하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90개는 이전 받고 10개는 못 받게 됐다. 10평은 못 받게 됐다. 선이면은 무슨 감액과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90개만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다. 꼭 100개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학원 만드는데 95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넉넉하게 100평 계약했다. 그러면 90평만 이전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을 때는 무슨 죄? 빨리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구분하려고 세모했다. 이거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다.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하는 거.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장담하기에? 매도인이 장담하기에 병거 10개 취득해갖고 내가 100개 맞춰줄게 하니까 누구 능력을 믿고? 매도인의 능력을 믿고 얼마 줬다? 100평값 줬다 안 줬다? 줬다. 근데 90평은 이전받고 10평은 병이 알바기로 나갔고 못 이전받게 됐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 경우는 몇 평값 돌려받고 10평값만 돌려받고 해제 손해배상 없다. 그럼 악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렇게 한다. 뭐로부터 1년? 계약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10평은 병거다, 요건 일부 타인의 권리다. 자, 수량 부족은 갑이 을에게 하는데 100평이라고 샀습니다. 몇 평? 100평. 몇 평값 줬습니까? 100평값 줬다, 안 줬다? 줬다. 근데 나중에 실청해보니까, 금방 뭐랬노? 실청해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말이지.
어쨌든 10평값 돌려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지. 받으면서 스님이면 무조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90평만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다. 꼭 100평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경우는 무슨 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이고, 스님 경우는 안날로부터 몇 년?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자,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일부 타인의 10평이 병거더라. 일부 타인의 권리는 매수인이 90평은 갑거고 10평은 병거다 하는 거 알아도 100평 필요하다고 하니까 갑이 나는 90평밖에 안 되니까 내가 100평 맞춰줄게. 몇 평 맞춰줄게? 100평 취득해서 맞춰줄게 하니까 그럼 너 어떻게 맞출 거야? 병거 취득해서 내가 이전할게. 누가 알고? 매수인이 처음부터 갑거는 몇 평밖에 안 되고 90평, 10평은 취득해서 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병이 무슨 바기로 나가면은 알바기로 나가면은 매도인은 의사와 관계 없이 자기는 10평 이전 못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누구 능력을 믿고? 매도인은 능력을 믿고 몇 평값 줬다? 100평. 근데 예상했던 대로 병이 알바기로 나갔고 90평은 이전 받고 10평 못 받게 되었다. 아기일 때는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이러잖아요. 그지? 근데 이건 처음부터 90평밖에 안 되는 경우. 수량 부족. 처음부터 90평밖에 안 되는 경우. 여러분 100평이라고 샀지만 나중에 해보니까 몇 평밖에 안 되더라? 90평. 선인 경우는 아까 대금 감액 손해배상 목적 달성 90평만 가 아무 필요 없다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지만 처음부터 90평밖에 안 된다는 알면서 100평값 주는 경우 있다 없다? 없지. 여기는 이건 처음부터 90평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악인 경우는 아예 담보 책임 없다. 되겠습니까? 악인 경우 담보 책임 없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용익적 권리는 요게 중요하다. 전부 못 받는다. 해제 일부 못 받는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하면서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뭐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가지고 내고 전부 못 받은 경우 해제 일부 못 받은 건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수량이 적다.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수량 부족은 뭐일 때만? 선일 때만. 지금 됐습니까? 악일 때는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자, 용익적 권리는 자기가 소유권 이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소유권 이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근데 다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더라. 누가 쓰고 있더라? 다른 사람이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안감 주택을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권 갖추고 있어가지고 뭐가 바뀌어도 대항력권 갖춘 임차인은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자, 소유권은 이전 받았지만 지금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가지고 매수인보다 먼저 쓸 수 있는 사람,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 주택에서 대항력권 갖춘 임차인이 계속 쓰고 있더란 말이지. 그러면 그건 자기가 사용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해가지고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고. 자, 근데 그 기간이 그 쓰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씁니까? 쓰다가 나갑니까? 쓰다가 나가죠. 기간이 조금 무슨 금? 조금 남아있다. 기다릴 수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자, 그럼 좋습니다. 처음부터 사용 못한다는 거 알면서 샀습니다. 처음부터 사용, 자기가 지금 당장 사용 못한다는 걸 매수인이 뭐 하면서? 알면서 산다. 자, 돈 다 주고 삽니까? 깎아서 삽니까? 깎아서 샀잖아요. 이미 깎았다 사용 못한다는 걸 고려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미 알면서 샀을 때는 돈 다 주고 산다, 싸게 산다. 싸게 이미 가격을 고려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악인 경우는 담보 책임 없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네 개. 자, 전부 일부 부부 권리 부부 권리는 악일 때도 있다. 꼭 기억한다. 뭘 때도 있다? 악일 때도 있다. 근데 수량 부족 용익적, 수량 부족 용익적은 악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다. 악일 때도 있는 건 뭐 부부 전부 일부는 악일 때 무슨 죄 해제 일부 타인하고 악일 때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 그렇지. 그거 이제 근데 수량 부족 용익적, 수량 부족 용익적은 아예 악일 때 담보 책임 없다. 그거 가만 해도 문제 풀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저당권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할 때. 자, 1억 빌려주고 얼마짜리 집? 얼마짜리 집? 빨래 3억 했잖아요. 그거. 3억짜리 집에 지금 얼마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이라. 사는 방법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3억 다 주고 사는 방법과 3억에서 1억을 빼고 뭐 얼마 주고 2억. 그러면 얼마 다 주고 샀는데 3억 다 주고 샀단 말이지. 했는데 채무자 못 갚았다. 실행당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2억, 1억, 3억에서 1억 빼고 2억 주고 그걸 이행인수 한 경우는 당연히 누가 갚아야지? 제3취득자가 갚아야지. 그런 경우 못 갚아가 실행당해도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그지? 얼마, 그럼 이 담보 책임은 얼마 다 주고 샀을 때? 3억 다 주고 샀을 때. 누가 갚아야지? 빨리. 채무자가 갚고 못 갚으면은 실행당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인데. 자, 이럴 때는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악의일 때도. 그러면 실행당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준 돈 돌려받고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실행, 자기가 대신 막았다. 갚은 돈 돌려도 구상권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 하면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기가 대신 갚았다 막았다. 그럼 뭐 구상권과 함께 무슨 권과 함께 구상권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악일 때도 손해배상이 있는 것 하면 뭐 담보적 권리 안제한 저당권 가등기가 실행되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그럼 이런 경우는 권리 취득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다시 합니다. 자, 부부부부 악일 때도 있다 없다? 있다. 수량부족 용익적은 악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다. 악일 때 유일하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뭐 담보적 권리는 악일 때도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그 다음에 선이면은 안날로부터가 나와야 되고 악이면은 계약일로부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제한 없는 거는 소유권 권리 취득 못하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와 실행해서 소유권 상실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끝. 그런 거 나온다. 큰 거. 다시 제척기간 제한 없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와 담보권 실행으로 상실하거나 자기가 대신 막았을 때, 그 다음에 악일 때도 있는 거 뭐 부부부부 악일 때 전부 일부는 악일 때도 있다 없다? 있다. 전부는 해제, 일부는 대금감액. 그 다음 악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는 거 무슨 부족? 수량부족 용익적. 수량부족 용익적 요거. 요거 가지만 해도 문제 풀린다. 나중에 풀어주고. 자, 요거는 뭐에 대한 담보 책임? 권리. 무슨 이? 권리. 그럼 대표적인 건 아까 무슨 건? 소유권이지. 무슨 건? 소유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무슨 건? 물건. 자,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꼭 해야 된다, 이게. 꼭 해야 된다. 시험 문제 나온다.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것 대라. 뭐, 동시에 위험부담 제3자 벌써 3개. 해제해지. 몇 개? 2개, 5개. 오늘 담보 책임 몇 개? 6개. 그것만 딱 치고 있어도 된다. 담보 책임 계약금. 그것만 해도 6개, 계약법에. 일단은 그거 6개 계속 반복하는 거지, 뭐. 해가지고. 터득이 됐다 또 이제 다른 물건 한 10개 터득하고 하면은 어지간하면 시험 합격하는 거지. 통과. 공부는 그래 하는 거지.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쭉 했다 나 한 개도 남는 게 없다. 왜? 내 머리 용량이 아까 있잖아요. 인정해야 되거든. 아까 성능 좋은 지우개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막 그걸 인정 안 하고 전체 다 하려고 달라들거든.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는 사람한테는 아 욕심 많아요 알거든. 어려워요. 끝날 때까지 어렵다. 다 하려고 하면은. 되는구만. 그럼 뭐, 물건. 무슨 건? 물건. 목적물. 아까 국어로 막 바꾼다.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목적물, 물, 물. 요걸 다른 말로 여섯 자. 하, 자, 담보 책임. 무슨 담보 책임? 하, 자, 담보 책임. 이런 말 쓴다. 무슨 담보 책임? 하,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선생 뭐야 하면은 요거는 고장. 무슨 자? 고장. 그럼 자 아까 죠 권리는 아까 무슨 돈 다 줬는데 권리를 소유권을 다 이전 못 받는 거고 이전 받거나 못 받거나 안 가면 이전 받았는데 불완전한 거고 뭐 다 줬는데 어 그럼 요거는 소유권은 확실하게 이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근데 뭐 했다? 고장. 그럼 뭐 어떻게 제일 좋노?
그렇지. 환불하려면 이거는 어떻게 해? 쓴 사람이 무슨 것 빨리? 요건 빨리 쓴 사람이 사요. 매수인이 어떻게 했는데 깨끗. 잘못이 없어야 그걸 무슨 것 깨끗 빨리 서리 및 몰아야 무가시. 그러면 여러분 아까 권리에서는 매수인이 모이기만 하면은 선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여러분 법에서 제일 중요한 손해배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응? 그럼 요거는 물건은 고장났을 때 무슨 불하면서 환불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하려면 빨리 무슨 것 깨끗. 깨끗은 서리 및 몰아야 무과실. 그거 가지고 내거든. 끝. 자, 근데 여기는 특정물 매매. 원래는 여러분 특정물이랑 이거 설명하려면 좀 귀찮거든. 누가? 선생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한 개만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한다. 원래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닌데 몇 개만 있는 물건? 한 개. 이거는 몇 개? 한 개. 특정물 매매. 이거는 몇 개? 한 개. 이거는 불특정물은 빨리. 여러 개. 그래서 요거를 종류물이라는 말 쓴다. 무슨 물? 종류물. 여러분 특정물 매매나 불특정물 매매나 담보 책임 내용은 어떻다? 똑같다. 뭐 했다는 점에서 고장. 어? 그럼 제일 좋은 게 뭐 한 개만 있든 한 개만 있는 물건이든 여러 개든 고장 났다. 뭐 제일 좋은 게 무슨 불 빨리 환불. 그래서 아줌마들은 어디를 좋아하노? 백화점. 그지? 시장 가서 바꿔주세요 했다는 쭉사발 나잖아요. 잘못 걸렸다 욕 태봐가지고 얻어먹잖아요. 그래서 아줌마들은 막 시장 가서 바꾸는 걸 무서워하잖아. 시장 가면은. 근데 백화점은 찍소리 안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 중에 고객 중에 나쁜 아줌마도 있다가 입다가 언제 온 것도 안다. 이게 아가씨들은 그 도사이니까 양심 불량인 사람도 많다 적다? 많다. 그래도 무슨 소리 안 하고. 원래 하려면 무슨 것 해야지 깨끗. 근데 뭐 한 개만 있든 여러 개 있든 담보 책임 요건 매수인의 상태 빨리 매수인의 이런 상태인데 선이 악이리 그 다음 대금 감액 해제권 손해배상 제척기간인데 자 그렇게 하고 아까 한 개 여러 개 고장났다는 점에서 같다 다르다 빨리 같다 묶기 위해서는 선이 및 뭐라야 무과실 선의 및 뭐 무슨 과실 무과실 그지 맞죠? 같다 갖고 그러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간 행사 기간 제척 기간 하자 발견일로부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발견한 날로부터 하자 발견일로부터 매달 6월 하자 발견일로부터 매달 6월 하자 발견한 일로부터 발견한 날로부터 매달 6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요거 다시 권리는 몇 년? 1년 물건은 매달 6월 하고 어떻게 하면 되노? 해지에 환불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경미할 때는 무슨 미? 경미. 혹시나 경미 있습니까? 경미야, 그지? 혹시나 있습니까? 에? 경미는, 여기서 경미는 그 사람 이름 경미가 아니고 작다, 이런 말이지, 하자가. 작을 때는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하자 보수 없대, 때 예? 무슨 보수 없다? 하자 보수 없고. 그 다음에 요 종류물은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대신에 교환해주세요. 할 수 있대, 예? 여러 개 있으니까 요거는 교환해 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 요거는 여러 개니까 종류물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해제와 손해배상 대신에 완전물 거부 청구권 교환해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무슨 감액 없다? 대금 감액 없고.
되겠습니까? 예. 또 대금 감액 없고 아까 무슨 보수 없다? 하자 보수 없다 꼭 기억한다. 매매에서는 지금 됐습니까? 예. 이거 잘린다. 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경매 무슨 매? 경매 가는데 여러분 경매도 매매 맞습니까? 매매 아닙니까? 매매 맞잖아요. 경락이는 뭐? 매수인 그지? 경락 받았는데 자 가보니까 내 기둥은 서 있는데 집이 내리앉기 일보 직전이더라.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그래서 경매에서 요거 잘 논다. 물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뭐 권리인데 아까 소유권이잖아요. 예? 됐습니까? 권리. 자 근데 살아있는 가처분이 있어가지고 경락받았는데 살아있는 가처분이 있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경락인 소유권 무슨 실? 상실. 무슨 실? 상실.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되노? 저번에 좀 누가 매도인 빨리 채무자 했잖아요. 누구? 채무자.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누구? 채무자가 매도인이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누가 매도인이고? 채무자. 아까 경매에서는 경락인은 매수인. 매도인은 누구냐면은 누구다 빨리? 채무. 원래 누가 팔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팔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안 파니까 누구의 신청에서? 채권자의 신청에서 누가 팔았다? 법원이. 그래서 매도인은 누가 매도인? 빨리. 채무자. 채무자는 계약 당사자니까 해제 또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무슨 감액? 대금 감액. 하니까 채무자가 어떻게 하노? 네가 해제를 하든 대금 감액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나 돈 만져보지도 못했대. 네가 해제를 하든 나 옛날부터 무슨 갚아야? 막 갚아야 네 마음대로. 그러면 이거 경락인 돈 못 받잖아. 그럼 2차적으로 돈 가져간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채권자에게는 해제라는 말 못 쓰거든. 아까 계약 당사자가? 당사자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래서 대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자, 그럼 다시 한다. 아까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아까 고장났을 때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빨리 요거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 무과실 하자 발견일로부터 매달 6월. 근데, 그러면 이제 물건에서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하자. 일 때는 요걸 물건 고장났을 때를 6자 하자 담보 책임. 아까 있죠? 경매에서는 아까 하자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고 권리. 맞습니까? 예. 그럼 자,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빨리. 확률이 2분의 1이죠. 항상 물을 때 OX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느낌 가지고 하지 마라, 이게.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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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게 그런 거 나오면 투자로 완전히 억울하다 이런 게 억울한 게 아니고 자기가 뭐 실력 부족이지. 있다 없다 하자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묻는다 못 묻는다? 와 이미 매수인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확실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자는 하자 담보 책임 잘 논다. 물을 수 빨리 없다. 꼭 기억한다. 왜? 이런 경우는 매수인은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지. 끝. 자, 문제 한번 해보고. 자, 여러분 그죠? 어디 있냐면 538페이지로 갑니다. 자, 꼭 기억한다. 부부 악일 때도 있고, 악의를 가지고 잘난다. 부부는 악의일 때도 있고, 뭐, 수량 부족 용익적은 악의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다. 그지? 손해배상 하면 뭐라야? 선의. 근데 악의일 때도 손해배상이 있는 거, 아까 담보권 행사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갑니다. 530, 몇 페이지? 8페이지. 매매계약은 수량지정매매. 수량지정매매는 어느 거고? 수량부족이지. 그럼 그 면적이 실제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설명 틀린 거. 자, 그러면
수량 부족하면 악일 때는 아예 없다. 맞습니까? 예, 그거 중요하지, 그지? 선생님에서는 무슨 감액, 대근 감액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지. 너무 쉽네. 틀린 거 몇 번? 1번. 완전히 이거는 무시하는 거지. 몇 회 거고? 28회, 작년 거. 선임에는 무조건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악의 매수인은 무슨 배상 없다? 악의 매수인은 아예 무슨, 뭐, 담보 책임 있다 없다? 없다, 그지? 담보 책임 권리 행사 기간을 매수인이 그 사실을 뭐, 선이니까 항상 이거는 뭐, 선이라 해야 되잖아요. 선이는 빨리, 선이는 뭐,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맞습니까? 예.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전부가 원시적 불능. 무슨 부가? 전부. 이거는 일부가 원시적 불능이다. 미달 부분은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전부가 원시적 불능,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저, 100평이라고 샀는데 90평밖에 안 되더라. 90평밖에 아무 필요가 없다.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무슨 죄? 해제. 그래서 잔존한 부분이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 말은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목적 달성이 뭐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선의의 매수인은 전부를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수량 부족 나오면은 악인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하다. 선이면은 무조건 대금 감액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그 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무슨 죄? 해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갑니다. 2번. 하자, 담보, 책임, 하면 고장. 무슨 장? 고장. 근데, 여러분, 1번 또 중요한데, 여러분, 토지를 샀는데, 금방 뭐래? 건물 못 짓는다. 물건 고장난 거로 본다. 다시 토지는 무조건 건물 지을 수 있어야 된다. 토지인데 법령 제한으로 건물 못 짓는다. 뭐 고장으로 본다. 무슨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자,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 1번 중요합니다.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의 법적 제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물건 하자. 무슨 하자? 물건 하자. 이걸 6자 뭐 하자 담보. 그럼 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까 선임 및 뭐라야? 무과실이라는 매수인이.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 발생한 매수인은 계약 해제 기간은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인데 이거는 하자 발견일로부터 아까 몇 월? 6월.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여 고지하지 않고 알면서 누구는 자 매도인이 뭐 알면서 알리지 않고 면제 특약은 뭐 유효 무효 무효 무효니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진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무슨 배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답니다.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이 있으면 이거는 하여튼 판례인데 과실상계 무슨 상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된다 하는 거 그죠?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라는 게 없다. 과실상계는 이렇게 무슨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과실상계에 참작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매로 갑니까? 환매로 갑니다. 무슨 매? 환매 그죠? 환매인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권리 몇 개 있노? 빨리 5개. 전부, 일부, 부부, 악일 때도 있다 없다? 있다. 수량 부족, 용익적은 악일 때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담보적 권리는 선의 악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 악일 때도 유일하게 무슨 배상이 있다? 선의하고 같다는 말은 무슨 배상? 악일 때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소유권 상실, 가등기를 가지고 낸다. 가등기가 본등기 되었을 때. 권리 상실하는 사람은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 악일 때도 담보 책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담보적 권리. 악일 때도 담보 책임 있다 없다? 있다. 오, 기억합니다. 자.
매도인, 매수인, 물건 팔고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오는 거, 이걸 뭐라노? 환매.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오는 거, 무슨 매? 환매. 환매. 환매권 행사. 그럼 요거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오는 거? 이건 뭐? 나중에 팔게 되면 다시 나한테 팔아라. 이건 무슨 매? 환매잖아요. 팔았다가 나중에 다음에 내한테 팔아라. 무슨 캐? 오케이. 그거 뭐? 재매매 예약. 갔습니까? 다릅니까? 빨리. 갔죠? 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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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른가? 시험 문제. 처음 배웁니까? 등기에서 등기에 나온다. 시험 문제 나온다, 예? 됐습니까? 자, 잘 봐라. 뭐가 다른지. 또 환매와 재매매약인데, 요 1번 시기 등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등기 잘 나온다. 요거 요거는 판 매도인이 매수인이 팔면서 소유권 이전과 반드시, 요게 중요하다. 항상 반드시 넣으면 시험 문제지.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무슨 시에? 동시에 환매 특약. 무슨 시에? 동시에. 그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특약은 유효무효? 무효. 등기도 마찬가지다. 요 소유권 이전 후 환매 특약 등기 신청 나온다. 다시 무슨 건 이전 후? 소유권 이전 후 환매 특약 등기 신청 하면 유효무효? 무효. 각하. 29조 무슨 사유? 각하 사유. 잘 했는데 그런 건 했나 말이지. 막 그 등기법 시간에 앞대가리 중간에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 옛날에 옛날 옛날식. 지금은 무조건 민법하고 관계 있는 거. 무슨 법하고? 민법. 무슨 시에? 동시에. 그러면 소유권 이전 후 환매권 등기 신청하면 무슨 카? 각카. 그치. 반드시 동시에. 요거 잘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등기. 여러분 환매권은 채권인데 등기 안 하면 오직 환매권 매수인에게만 행사. 그럼 매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 제3자에게 환매권 주장할 수 없다. 근데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러면 소유권인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거 동시에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매매, 처음에 팔 때 매매 가격. 플러스 비용.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근데 특약 가능한데, 특약하더라도 매매 가격과 비용에 대한 이자 합산 금액, 이자 합산 금액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기간, 부동산은 몇 년?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인데 요거는 요거는 연장할 수도 없고 뭐 갱신할 수도 없다.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요 부동산은 처음에 할 때 몇 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5년. 자, 5년, 처음에 할 때 2년 했습니다. 2년. 몇 년? 2년. 몇 년 땡? 2년 땡 하면 완전히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매수인. 매도인은 아직 5년이 안 됐어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딱 정한. 처음에 할 때 몇 년까지 할 수 있고? 5년 하고 연장할 수도, 만약에 그러면 처음에 2년 했다 2년 땡 지나면 환매권은 뭐 한다? 소멸. 그럼 딱 나오는 거 요거 하고 요거 가지고 낸다. 이게 그 다음에 요 부기등기. 근데 재매매약은 동시에 할 필요 없다. 팔고 한 1년 있다가 야 다음에 팔면 내한테 팔아라. 무슨 케이? 오케이. 요거는 가등기. 가격 제한 없고 기간도 제한 없다. 끝. 요거 가지고 낸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낸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42. 옳은 거. 한 명 옳은 거. 1번 틀렸죠?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가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맞는 거 몇 번? 2번. 부동산은 몇 년? 3년, 5년, 3년.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그지?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그 다음 매수인은 목적 위에 제한 물건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슨 다? 있다. 있고 한매권의 일종은 아까 뭐 채권. 채권이다. 무슨 건? 채권. 채권. 그러면 여러분 아까 누구한테만 행사 빨리. 매수인. 이미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 제3자에게 한매권 주장할 수 없고 대항하려면 뭐해야? 등기. 그게 무슨 건? 채권. 무슨 건? 채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매수인은 물건 사용료 과실이란다. 사용료. 매도인은 대금 돌려주잖아요. 이자. 뭐한 거로 본다? 이자와 대금 사용료는 뭐한 것으로 본다? 상계. 그래서 매매 대금과 비용 넘지 못한다. 그래서 과실과 대금 이자는 어떤 경우로도 상계될 수 없다가 이거 뭐 상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2번 틀린 거. 매매와 동시에 하지 않았다. 제3자에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반드시 동시에라 했잖아. 그지? 무슨 시에? 반드시.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몇 번이고? 1번. 2번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기간은 7년으로 정해도 몇 년 단축? 5년. 그럼 기간 등기 안 하면은 몇 년으로 본다? 5년. 그지? 그 다음 한매권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여러분 요 다음에 그 법정장권 환환 이런 말 들어있으면 다시 뭐 환환 환매권 뭐 환지처분 하면 법정장권 성립하지 않는다. 나중에 다음에 법정장권 문제풀이 할 때 요거 한다. 무슨 환? 환환 들었다 뭐 법정장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특별한 약정이 없는 매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비용한 부담이 뭐 된다? 포함된다. 요거 아까 매매 가격 플러스 비용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무슨 차? 임대차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